남성공호의 스킬에는 이렇게 밀풀을 작은 대나무들이 있네. 와, 그리고 참나무 우리들. 그리고 소나무 우리들도 있긴 한데, 근데 거의 보니까 스트로베리 잣나무들이 많고 리히다 소나무들이 많아서 우리 고유의 소나무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온 소나무들이 많아. 이렇게 우리 소나무들은 옆에서 이렇게 매화지가 싹을 내지를 않거든. 그리고 얘는 자세히 보면 바늘잎이 다섯 개잖아? 그러면 스트로베리 잣나무지. 나는 데크길보다는 이런 흙길이 좋아.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걷기 힘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걷기 편하고 혹시 울퉁불퉁 넘어지지 않는 그런 무장의 데크길이 더 좋겠지? 오늘은 흙길로 가볼 거야. 아, 남산 유아숲 체험원이 지금 문을 열은 지 이틀째야. 사실 우리 서구에선 최초로 남산 유아숲 체험원에 유아숲 지도사를 파견을 했는데, 그 최초로 내가 근무를 하게 된 거지. 사실은 의무감도 크고 책임감, 그리고 이렇게 비틀지고 언덕이고 계단도 많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놀아야 할까? 어디서 재밌게 놀아줘야 할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으면서 위험하지 않으면서 숲을 제대로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야. 이렇게 계단이 많잖아. 그치만 열심히 해봐야지. 얘들아 놀러와.